안녕, 수박 언니입니다. 이제 옷이 조금 많이 얇아졌다, 그죠? 봄 쇼핑아울에서 이제 여름 쇼핑아울, 여름 패션 룩북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름 준비도 저랑 같이 할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쁜 신발이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요런 흔한 얘기가 정말로 믿겨지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슈즈들. 솔트앤초콜릿의 다섯 가지 슈즈 코디 보여드릴 건데요. 솔트앤초콜릿은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뭐 연예인 후기다, 셀럽 후기다 정말 많은 브랜드라고 이미 소문이 났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릴 슈즈들은 전부 10만원 언더로, 10만원은 뭐야, 거의 5만원대로 부담없이 예쁘게 신을 아이들로만 준비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눈호강하러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아! 오늘 영상 끝띠한 이벤트도 숨어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고 댓글 이벤트도 참여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첫 번째는 슬링백 디자인의 슈즈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이 너무 러블리합니다. 발 뒤에 얇은 스트랩을 걸어주는 슬링백 디자인이고요. 굽은 4cm, 이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캣트닐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제가 올해 트렌드 설명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구두 트렌드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캣트닐입니다. 완전 하이힐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무드지만 너무 땅바닥에 붙어있는 플랫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꾸민 듯한 느낌. 이게 또 리본으로 이렇게 두 줄 발등을 덮어주는 디자인이니까 기본적으로 러블리하고 페미닌한 무드에 다 잘 어울리고, 거기다 발레코어룩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은 슈즈예요. 이게 또 소재감이 진짜 광택감이 이렇게 도는 실크 소재예요. 그리고 신발 앞코부터 이 옆면으로 쭉 절개선 디테일 보이시죠? 이게 그냥 민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절개선에 이런 디테일 때문에 살짝 스니커즈 같은 느낌도 나면서 약간의 캐주얼한 무드도 느껴지는 믹스앤매치적인 요소가 느껴져서 매력적이더라고요. 아, 구두 소개해드릴 때 네, 또 착화감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발 아치 안쪽에 이렇게 이 쿠션감 느껴지시나요? 신고 오랫동안 걸어도 발 편안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굽도 4cm밖에 안 되니까. 이 친구는 컬러는 총 3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또 이 컬러. 제가 요즘에 또 하늘색 엄청 좋아하잖아요. 얘도 데님에다가 그냥 흰티에다만 신어줘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첫 번째 슈즈 코디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코디는 이렇게 한번 매치해볼게요. 굉장히 러블리한 디자인이면서 절개 디테일 때문에 캐주얼한 무드까지 같이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트앤초콜릿의 귀여운 세미크롭 티셔츠랑 같이 연출해본 코디거든요. 제가 요즘에 또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 조합 중에 하나가 이런 레드 컬러랑 핑크 컬러 조합이거든요. 이 티셔츠는 지금 수박언니 할인 쿠폰까지 전부 적용하면 굉장히 저렴해요. 2만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아이템인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소재가 십수 코튼을 사용해서 굉장히 좀 단단한 느낌이 들거든요. 허리선은 다 가려주는 기장감이라 이거 기본 티로 은근히 손 많이 갈 것 같아서 신발 구경하시면서 티셔츠도 같이 장바구니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디에 이런 데님 스커트도 같이 입어줘도 예쁠 것 같네요. 첫 번째 코디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네, 두 번째 슈즈, 조금 캐주얼한 무드가 섞여있는 메리제인 슈즈. 이 디자인은 굽이 딱 1.2cm만 들어가 있는 완전 플랫한 슈즈 디자인이고요. 첫 번째 포인트가 앞코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요. 살짝 스퀘어 라인? 조약돌처럼 적당히 동글동글 굴려는 지는데 느낌이 살짝 스퀘어인 거 보이시죠? 적당히만 유니크한 느낌? 코디하기 쉬워요. 메리제인의 핵심 포인트, 발등을 덮어주는 이런 스트랩이 달려있는데 이게 이렇게 평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도 심심하지 않은 포인트고, 또 이게 소재가 그냥 가죽 소재가 아니라 밴드 소재예요. 발등이 만약에 좀 통통하시거나 발볼이 두꺼우신 분들, 사이즈 조절을 너무 쉽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디자인이라서 이 발등 눌러주는 끈도 너무 딱 달라붙어 있으면 장시간 신어줬을 때 발등 불편하고 결리는 거 아시죠? 물방울 쿠션 인솔 사용돼가지고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편안합니다. 검정색, 아이보리, 베이지 총 3가지 컬러 나왔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더 컬러도 구경해보시고요. 저는 요 아이보리 컬러를 활용한 코디 바로 보여드릴게요. 블랙 앤 화이트로 코디 한번 해봤는데요. 원피스도 솔트앤초콜릿 제품이고요. 요거 이렇게 A라인으로 퍼져서 되게 귀엽고 레이어드하기 괜찮게 몸에 막 그렇게 붙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핏도 편하네요. 이 미니 원피스 조금 덜 부담스럽게 입으시는 방법은 데님 있죠? 청바지 안에다 받쳐 입고 이렇게 같이 코디해주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러블리한 코디, 데님 코디 전부 다 잘 어울릴 슈즈라서 이 원피스까지 가격 괜찮을 때 같이 득템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코디였습니다.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네, 세 번째 슈즈는 스니커즈인데요. 스니커즈조차 러블리하다. 요런 디자인. 이렇게 굽이 좀 높은 플랫폼 슈즈에 메리제인 디자인이 결합된 요런 스니커즈 있죠. 이게 올해에도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면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디자인인데요. 특히 저처럼 키 작은 분들, 키 장녀분들한테 엄청나게 사랑받는 슈즈입니다. 신으면 비율 좋아 보이는 스니커즈 있죠? 요런 아이들의 장점이 발은 정말 운동화처럼 너무 편안한데 룩은 또 너무 캐주얼한 느낌 아니어도 러블리한 룩에도 너무 잘 어울린다는 게 완전 장점이에요. 기본적인 바탕 부분은 새틴 소재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코 부분에 에나멜처럼 반짝반짝해 보이는 이런 디테일들 보이시죠? 그리고 발등을 덮어주는 이런 얇은 스트랩, 밴드 스트랩이 달려 있어서 굉장히 캐주얼한 무드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새틴 소재? 굽도 무려 5.5cm나 들어가 있어서 좋아 좋아, 웬만한 구두만 해요. 인솔은 이거 보이세요? 메쉬 소재처럼 발 통풍 진짜 시원하게 되어 있고 쿠션감도 폭신폭신하게, 착화감은 말해 뭐해고요. 얘네들이 신으면 진짜 발 편하거든요? 다른 구두 보시면서 얘네들은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뭘로 코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바람막이랑 스커트 셋업, 왠지 이 풀착장 그대로 입으라고 솔트앤초콜릿에서 만든 옷 같아요. 베이지 컬러 그리고 네이비 컬러 두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네이비에 완전 톤온톤으로 깔맞춤해서 입는 것도 힙하고 예쁠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슈즈 신다가 요거 신어주니까 확 키가 커지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원단감이 진짜 은은하게 살짝 비치는 소재감이라서 긴팔이지만 굉장히 가볍거든요? 한여름에도 입기 좋은 원단감이라는 거? 그리고 밑단에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저는 지금 살짝 조여서 좀 크롭하게 연출을 해봤는데요. 요렇게 투! 완전 캐주얼한 무드로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커트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스포티한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너무 미니 스커트라서 활동하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쪽에는 바지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사실상 반바지 입은 거나 다름없는 스커트라는 거. 그리고 양쪽에 카고 스타일로 달려있는 요 주머니가 굉장히 볼륨감 있게 빵빵하게 들어간 편이라 이 부분도 진짜 귀엽거든요? 뭐야, 지퍼가 여기까지 열리네? 슈즈 코디 하시면서 한번 눈여겨봐주세요.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오늘 보여드리는 슈즈 제가 다 예뻐서 고른 거긴 한데 그 중에서도 수박언니 원픽을 물어보신다면 요 슬링백으로 고를게요. 얘도 첫 번째 보여드렸던 것처럼 슬링백 디자인. 근데 이 구두는 소녀스러움이랑 시크함이 같이 한 구두에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슬림하게 빠져서 시크한 디자인, 근데 또 러블리하게 발등에 리본 하나 톡 달려있고요. 거기에 발등을 덮어주는 이 메탈릭한 아일렛 스트랩? 굽은 2cm, 편안한 높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솔은 굉장히 폭신폭신하게 쿠션감 있게 들어가 있어서 굽도 2cm에다가 발바닥까지 편안하니까 신고 굉장히 오랫동안 걸어다닐 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아일렛 스트랩의 이 메탈릭한 느낌이 블랙이랑 같이 붙으니까 되게 눈에 딱 띄는 느낌? 시크한 느낌이 가장 많이 드는 컬러가 이 블랙 컬러인 것 같고, 근데 또 요즘에 이제 여름 되면서 실버 컬러 아이템들도 스멀스멀 인기 터지고 있잖아요? 얘도 예뻐. 얘도 데님이랑 신어주면 끝장 날 것 같아. 리본이 없었으면 되게 시크하고 페미닌하기만 했을 것 같은 디자인인데 리본으로 한번 눌러줘서 요런저런 무드에 전부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 요 슈즈는 요렇게 한번 코디해볼게요. 이런 새틴 스커트가 요즘에 되게 인기템인데 H라인은 굉장히 흔하게 봤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게 머메이드 라인으로 빠졌더라고요. 몸에 이렇게 달라붙는 스타일이 아니라 활동하기도 되게 편안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스커트고요. 페미닌한 무드가 되게 살아있어서 이 슬림하게 빠지는 앞코 슈즈 스타일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는 허리도 완전 고무줄로 이렇게 편안하게 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티셔츠로 위에 살짝 밴드 부분 덮어주시고 이렇게 코디해주시면 완전 페미닌한 무드 살려서 입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네,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슈즈는 그냥 메리제인의 정석? 발레리나 슈즈의 정석? 또 안 보여드리면 서운하니까요.
이게 재작년? 작년부터 쭉 사랑받고 있는 발레리나 슈즈 디자인인데요. 남들이 많이 신으니까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여태껏 못 사신 분들 계시다면 이게 되게 명품 브랜드, 비싼 브랜드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이제 사기는 조금 아깝고 그런 고민하고 계셨던 수박씨들까지 이렇게 부담 없이 소개해드릴 때 한 번쯤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 디자인이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박씨들은 이미 제 뭐 출근룩 코디나 여러 가지 제 브이로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그 명품 브랜드 미우미우에서 발레리나 슈즈 요 화이트 새틴 슈즈를 진짜 많이 신었어요. 오염되고 때타고 막 그랬는데 그럴 줄 알면서도 이 화이트 새틴 발레리나 슈즈를 포기 못했던 게 와, 이 감성이 있어요. 진짜 깨끗하게 정말 어떤 코디에도 잘 어울리고요. 발레리나 슈즈계에서 코디가 진짜 쉬운 느낌이 바로 이 화이트 새틴입니다. 제가 그 미우미우를 110만원 정도 주고 구매했었나? 근데 오늘 솔트앤초콜릿은 이렇게 예쁜 디자인이 수박씨 할인 쿠폰까지 다 받아가시면 6만원 아래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근데 디자인이 뭐 하나가 빠지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여기 뒤축 보시면은 이렇게 밴딩 들어가 있어요. 압축도 이렇게 늘어나는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발을 되게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랩은 크로스돼서 발등을 덮어주는 밴드고요. 마찬가지로 밴드가 이 발등을 옥죄지를 않아. 그리고 이 창도 다 자체 개발해서 폭신폭신하게 신으실 수 있는 이런 슈즈들이 또 비 오는 날에 신으면 발바닥 많이 미끄러운데 미끄러운 방지까지 되어 있다는 거. 저는 화이트는 쟁이려고요. 제가 미우미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코디에 휘뚜루마뚜루로 잘 쓰이는 컬러인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로 쟁여놓고 코디에 진짜 잘 활용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핑크 컬러 있죠? 얘가 핑크 컬러가 어디서 보지 못했던 핑크 컬러? 살짝 피치톤? 더 팝한 느낌도 있고 여름이랑 더 잘 어울리는 컬러더라고요. 추가로 컬러 추천해드린다면은 이거 핑크 컬러도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고요. 또 그리고 또 이런 하늘색 톤 아이보리랑 같이 붙여서 보여드리면 이 차이점 보이시죠? 핑크색, 하늘색, 화이트 컬러 다 예뻐가지고 근데 이거를 막말로 세 개를 다 쟁여놔도 이게 5만원대니까 제가 이거를 100만원 넘게 주고 구매한 사람이라고요. 아직 발레리나 슈즈가 없었거나 다른 컬러 구매하고 싶다 하셨던 수박씨들은 꼭 업어가세요. 이 코디도 마지막으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캐주얼함에 러블리함 툭한 방울 떨어뜨린 느낌이죠? 네, 이런 발레리나 슈즈, 메리제인 슈즈는 무조건 스커트랑만 어울리실 줄 알았죠? 이렇게 깔끔한 오트밀 컬러, 화이트 컬러 팬츠랑도 잘 어울린다는 거? 요즘에 워낙에 카라티가 완전 대세잖아요. 이거 소재가 테리 원단이거든요? 여름에 진짜 딱 입기 좋은 컬러랑 소재감이라서 이 크롭한 기장도 귀엽고요. 이 팬츠도 솔트앤초콜릿 제품인데 하이웨이스트라서 크롭한 상의랑 같이 입어줘도 부담 없이 배에 이렇게 노출되는 게 없다는 거. 스커트 코디는 당연히 잘 어울릴 거 아니까 팬츠랑 같이 코디한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솔트앤초콜릿의 다섯 가지 슈즈를 활용한 봄여름 코디 보여드렸습니다.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네, 지금까지 솔트앤초콜릿의 러블리한 슈즈들 그리고 가벼운 옷코디까지 쭉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이벤트 영상에서 보여드린 요 크롭 티셔츠 귀여운 이 티셔츠를 수박씨 다섯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여름에 데님에다 입으면 귀엽겠죠? 이벤트는 오늘 보여드린 다섯 가지 슈즈들 중에 가장 예뻐 보였던 슈즈랑 어떻게 코디하면 좋을지 수박씨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오늘은 수박씨들 코디 센스 한번 배워보려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끝이 아니지. 이 기간 동안 수박씨들을 위한 특별 할인 코드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꼭 이 기간 안에 득템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날씨 더워졌어도 아침밤으로는 가끔 쌀쌀하니까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곧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